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요즘은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스트리밍으로도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서 저 같은 집돌이와 집순이분들을 더욱더 이불 밖에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데요. 집에 스마트 TV가 있으시면 큰 화면으로도 스트리밍 영상을 보기 편하지만 스마트 TV를 지원하지 않는 텔레비전이나 지원하더라도 느린 속도로 인해 사용이 불편했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안드로이드 TV 끝판왕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실드 TV 프로 2019년 모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따라 가격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정가는 $199.99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샤오미 밋박스, 크롬캐스트 등에 비교하면 많이 비싼 가격이지만 끝판왕이라는 타이틀답게 안드로이드 TV 제품 중에서는 최고 사양을 자랑합니다. 디자인은 일반적인 셋톱박스처럼 네모나고 각진 형태인데요. 이 부분에 연두색 나이트가 들어오고 뒷부분에 전원 단자, 이더넷 단자, HDMI 단자, 그리고 USB 3.0 단자 두 개가 있어 부족한 용량을 대체하거나 외장 하드 등을 연결해서 개인 소장 영상이나 사진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전작인 2019년 모델과 외관은 동일해서 딱히 디자인적인 면에서 나아진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케이스 우려먹기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전작이 엔비디아의 테그라 X1 프로세서를 채용한 것과 달리 이번 2019년 모델에서는 테그라 X1 플러스 프로세서를 채용해서 전작보다는 20% 빨라진 성능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3GB 램과 16GB 저장 공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큰 개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나온 모델에서는 돌비 비전 HDR과 HDR10을 지원하고 AI 업스케일링을 지원해서 AI가 상황에 맞게 영상을 처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AI 업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해봤는데 사용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확실히 화면이 좀 더 선명해지고 밝아지는 면은 있지만 아무래도 AI가 처리하는 것이다 보니 가끔 화면이 도트 화면처럼 끊겨 표현되거나 화면 자막에 글자가 약간 깨져서 보이는 등 조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화면이 연출될 때가 많아서 솔직히 엄청 만족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톱박스 형태답게 리모컨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작의 리모컨이 내구성이 약하고 고장이 자주 잘 나서 평판이 나빴던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번 모델은 리모컨이 나름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기다란 삼각형 모양으로 그립 감이 개선되었고 움직임을 감지해서 LED 라이트가 들어와서 어두운 곳에서도 버튼을 확인해서 누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튼 조작감도 전작보단 부드럽게 개선돼서 고장이 잘 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리모컨은 설정을 통해 TV 적외선과 연결해서 셋톱박스뿐만 아니라 TV의 전원이나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컨 자체에 마이크가 있어서 구글 어시스턴트나 알렉사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찾거나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작이 원통형의 이런 배터리를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AAA 배터리를 사용해서 배터리 교체도 좀 더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리모컨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넷플릭스 버튼이 하단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가끔 소리 조절을 하거나 다른 버튼을 누르다가 넷플릭스 버튼이 눌려서 오작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실수로 눌리는 경우도 가끔 있고 넷플릭스 외에 다른 앱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설정 메뉴를 보시면 끝판왕답게 상세하고 다양한 설정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을 재생 할 수밖에 없고 간단한 설정만 가능한 크롬캐스트나 기타 미러링 제품에 비해서는 좀 더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넷플릭스의 경우 가볍게 4K 영상을 재생하고 동시에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고요. 국내 지상파 VOD 서비스인 웨이브 앱도 지원해서 웬만한 스트리밍 앱이나 동영상 관련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더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코덱도 다양하기 때문에 코디나 플렉스 그리고 USB 등을 통해 여러가지 영상들도 편하게 재생할 수 있어서 평소에 이런 제품을 이용하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모델에서는 게임 컨트롤러가 제외됐지만 이전 모델의 컨트롤러도 이번 모델에서 사용 가능하고 또 기존의 플스나 액박의 게임 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블루투스로 실드 TV와 연결해서 구글 플레이에 있는 간단한 게임들과 지포스 나우나 스팀 링크 등을 이용해서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지포스 나우 의 경우에는 국내 서버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핑이라든지 딜레이가 많이 큰 편이라서 게임을 즐기기엔 솔직히 적합하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이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플스나 액박을 소재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있어도 쓰지 않을 기능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도 레트로 아크와 같이 다양한 에뮬레이터를 지원해서 추억의 레트로 게임을 큰 화면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성능이나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등이 많다는 점은 좋은 점이긴 하지만 셋톱박스 형태로 다소 형태가
크기에 크롬캐스트처럼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샤오미의 밋박스나 다른 안드로이드 TV 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하고 그래픽과 관련한 전통 있는 회사의 제품인 만큼 화면도 자연스럽고 선명하게 잘 표현되기 때문에 199.99달러라는 돈이 저 같은 집돌이에게는 아깝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다만 돌비 비전을 지원하지 않는 TV를 소유하고 계시고 지포스 나우 등의 고성능을 요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2017년 모델을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모델이긴 하지만 2019년 이번 모델과 비교해봐도 일반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딱히 뒤처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으시고 이불 밖의 세상이 위험하신 분들은 한방에 엔비디아 실드 TV 프로로 가시는 것이 이불 안에서의 생활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이.